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포스텍이 10년 동안 1조 2천억 원이라는 국내 대학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우수 인력 확충과 학생 지원에 집중해 학교를 다시 세우겠다는 각오입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올해 포스텍 4학년에 올라가는 김영균 씨는 단기 유학을 계획 중입니다. 완전 학업적인 면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게 또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씨가 이 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학교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포스텍이 올해부터 학생 한 명당 4년간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단기 유학을 애초에 신청할 때 금액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무래도 물가도 높다 보니까 그거를 같이 해가지고 하면은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포스텍이 이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전례가 없는 규모입니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석학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교수의 정년을 70세로 연장하는 등 3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학생들의 경우 학부 학생 전원에게 1천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학생에게도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원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 입학 전형을 도입하고 지원 제도를 강화해 해외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ometimes we have to like use more money than other Korean students because sometimes we have to go back or sometimes we have to do some international related business in Korea. So that's why I think it will be good if POSEC like support this more to the international student. 교육 연구 시설과 첨단 제조 혁신 테스트 배드 센터 등 다양한 교육 연구 인프라 확충과 교수 아파트, 생활관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대학의 위기 속에서 포스텍의 이번 대규모 투자가 혁신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쌀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 올해 벼 2회 작물을 재배하는 논 90헥타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전년도 1000제곱미터 이상의 논에 벼 2회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로 품목은 무와 배추, 조사류, 화훼, 조경수 등이고 보조금액은 헥타르당 1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제조업체 등 13,0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한 결과 거짓 표시 245곳과 미표시 196곳 등 모두 4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16건, 돼지고기 111건, 두부류 54건 등의 순이었고 업종별로는 일반 음식점이 259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곳은 모두 형사 입건하고 표시하지 않은 곳에는 과태료 5,71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청도군 조형물 특혜 의혹 관련 속보 전해드립니다. 청도군이 특정 종교 작가에게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고 5년 전 전남 신안군도 같은 작가에게 19억 원을 주고 조형물을 구입했는데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은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 의원들이 단체장과 같은 정당 일색이었다는 점입니다. 한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영월군 강변 저류지 2구역입니다. 영월군은 2014년 6만 8천여 제곱미터 터에 한민족 역사 조각공원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공원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논란의 최모 작가가 나타났습니다. 최 작가는 기업 두 군데로부터 10억 원을 기부받았다며 영월군이 20억 원을 내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강명호, 손경희 당시 영월군 의원 두 명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월군이 수십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의 세부 내용을 의회에 알리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업의 그 10억이 지원을 받았다는 증빙서를 이제 요구했는데 그 증빙서는 뭐 개인 기업 보호와 개인 정보 차원에서 또 제공을 못 한다고 했고요.
그러면 통장 사본이라도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제시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작가 한 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기업이 지원한 10억을 제외하고도 20억이면 영월군 재원 상태에서 그게 결코 작지 않은 재원인데 그걸 한 작가에게 그렇게 몰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결국 의회의 문제 제기로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세 낭비를 막은 두 의원은 영월군수와 다른 당이거나 무소속이었습니다. 경북 청도군과 전남 신안군의 경우는 어떨까? 청도군 의원 7명 가운데 6명은 김하수 청도군수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한 명은 무소속입니다. 5년 전 신안군 의회 역시 9명의 군의원 가운데 8명이 신안군수와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한 명만 무소속이었습니다. 사실상 일당일색으로 집행부 견제라는 의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보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아무래도 제왕적 단체장이 할 때 막지 못하는 것이 이런 폐단을 계속 일으키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데도 청도군 의회에서는 무소속 이승민 의원만 공개 사과했을 뿐 나머지 의원들은 침묵만 지키고 있습니다. 청도 군정에 대해 감시와 감독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청도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한 그 점에 깊이 반성합니다. 자치단체장과 집행부의 독단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가 다양성을 갖추지 못하면서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 경북지역구 공천 면접심사가 오늘 선거구별 단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항 남울릉 9명, 포항 북구 7명이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고 경주는 3명,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은 5명, 군위, 의성, 청송, 영덕은 4명이 면접을 받습니다. 경북 지역의 단수 공천은 내일 발표될 예정인데 공천 신청자의 반발을 의식해 단수 공천보다는 경선을 치르는 지역이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1월 포항제철소에서 배관 보온재 교체 작업을 하던 40대 용역업체 노동자가 설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용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함께 기소된 포스코 기계정비 담당자와 포스코홀딩스 법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주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포스텍 조동우 장진아 교수팀은 전남의대 성균관대와 공동연구를 통해 돼지의 뇌조직을 사용해 사람의 뇌질환을 연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치매와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난치성 뇌질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규명할 뇌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최근 국제학술지인 스몰에 실렸습니다.